처음에 보니까 many animals show audience effect whereby they change their behavior depending on who is watching them. 이렇게 동사 지금 세 개죠? 오케이. 동사가 세 개고 접사가 두 개 필요하죠. 제일 먼저 보니까 눈에 딱 보이는 게 여기 whereby 이렇게 요거 하나 그리고 여기 who. 여기서 who는요 잘 보세요. 여기서 who라고 하는 것은 전치사 뒤에 나왔죠. 전치사 뒤에 나왔으니까 who는 뭐가 된다? 의문사가 된다. 이렇게 봐주는 것이 좋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문법은 뭐 요 정도? depending on 이라고 하는 전치사 뒤에 나왔으니까 의문사다. 의문사니까 얘는 간접 의문이다. 간접 의문이니까 뭐 무슨 주어 동사 된다라는 건데 그렇게 어려운 문법은 아닙니다. 됐죠? 해석을 좀 해보니까 many animals, 많은 동물들은요 show audience effect, audience effect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럼 여기서 audience effect라는 표현 우리가 처음 보잖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은 기억해 두시는 게 좋죠. 필자는 audience effect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동물들은 관중 효과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Whereby they change their behavior depending on who is watching them. Watching them. 그러니까 누가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가에 따라서 depending on 그것에 따라서 그들의 행동을 바꾸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설명 나온 거죠? It is another form of awareness, and it is one that fishes are capable of. 동사 지금 세 개. 접사 두 개 필요하죠. 제일 먼저 보니까 and 이렇게 나와 있고요. 또 하나가 여기 that 이란 표 있네요. 여기 that. that부터 어디까지? of까지요. 이 of라고 하는 전치사 뒤에 목적어 명사가 이렇게 비어 있잖아요. 그죠? 여기 보니까 이것은 인식의 또 다른 형태. 인식, 의식이라고 하는 것의 또 다른 형태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바로 물고기들이, fishes, 물고기들이 할 수 있는 이기도 합니다. 됐죠? 여기서 it은 계속해서 여기서 it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뭘 말하는 거야? audience effect 이걸 말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 앞에 것을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When a male Atlantic molly is given the choice between a larger and smaller female of his species, he spends more time near the larger female. 동사 지금 두 개밖에 없습니다. 접사가 하나 필요하죠? 여기 when. 왼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요. 됐죠? 그리고 문법적으로 봤을 때 여기 is given 뭐 수동태 정도가 나오는 거고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 between부터 어디까지? 여기, 여기까지. between A and B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뭐뭐랑 뭐 사이에. 그리고 spend란 단어는 원래 spend란 단어는 spend 돈 시간 ing란 형태를 많이 쓰는데 그냥 여기서 그냥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디에서 near the larger female 이렇게만 보시면 되는 거니까 ing 따로 쓰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해석을 해보니까 a male Atlantic molly. 근데 이 molly란 표현 있잖아요. 이 molly가 뭐냐면 사실은 약간 이제 뭐라고 할까요? 유약한 남성, 그러니까 좀 이제 기집애 같은 남성 뭐 이런 식의 표현이거든요. 약간 이제 여성성이 강한 남성들. 그러니까 이제 되게 마초스럽거나 뭐 이렇게 이런 강한 남성상이 아니라 조금 이렇게 이런 느낌의 약한 유약한 남성을 이제 molly라는 표현을 씁니다. A male Atlantic molly. 얘가 is given a choice. 선택권이 주어진 거예요. 어떤 선택권이냐면 between a larger and smaller female of his species. 그 종의 좀 덩치가 큰 암컷도 있고 덩치가 좀 작은 암컷도 있단 말이야. 얘네들을 선택할 수 있는 이제 선택권이 주어졌을 때 얘네들은 보통 큰 female 이게 덩치가 큰 암컷 옆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잠깐만 이거 지금 male Atlantic molly 라는 표현을 딱 보자마자 어떤 생각이 들어야 돼요? 이거 예시다. 이거 예시인 거 아시겠어요? 예시라고 하는 것이 언제 나온다 그랬어요? fishes 라고 하면 뭐가 돼요? 얘가 전체가 되죠. 얘는 전체가 되고 이 중에서 male Atlantic molly 이렇게 나왔잖아요. 얘는 뭐가 돼요? 얘는 부분이 되는 거죠. 전체와 부분 사이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게 예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여기까지 글을 정리 좀 해볼게요. 필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동물들이 보여주는 뭐 audience effect 요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요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이 동물들 중에서 누가 보여줄 수 있어? 이거
물고기들이 이런 행동들을 보여줄 수 있거든. 그 물고기 중에서 어떤 녀석이 바로 male Atlantic Molly. 얘가 되는 거죠. 오케이? 얘가 그런 행동들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자, 좀 더 가보니까 This is adaptive. 이것이 굉장히 adaptive한 겁니다. adaptive한 겁니다. adopt라고 하면 채택이고요. adapt는 적응이잖아. adaptive한 겁니다. For larger mollies tend to produce more eggs, which means more offspring for a male who mates with her. 그렇죠? 동사는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입니다. 동사가 네 개라서 접속사가 세 개가 필요한데요. 제일 먼저 발견해야 되는 접속사가 바로 여기예요. 여기. 요거거든요. 요거 하나 기억해 놓으세요. 어떤 거냐면 comma for잖아. 그냥 for를 쓰면 그냥 for이란 단어는 전치사입니다. 그냥 for는. 근데 그냥 for만 쓰면 얘는 전치사가 되는 것이고요. 그 앞에다 comma를 찍은 상태에서 for 이러고 쓰면 얘는 because랑 같은 겁니다. 즉 접속사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 기억해 두시고. 왜냐하면 larger mollies 블라블라 한 다음에 여기 위치 하나 더 나와 있고요. 그런 다음에 who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who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 앞에 있는 거 수식하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위치부터 여기까지 묶는 건데 컴마 위치니까 추가적인 정보입니다. 계속적인 용법이라고 말하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이것은 굉장히 adaptive한 건데 왜냐하면 larger mollies tend to produce more eggs. 이 덩치가 큰 몰리들은 tend to produce more egg, 더 많은 알을 낳습니다. 더 많은 알을 낳는다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여기 수일씨 잘 보세요. 오케이? 여기서 means라고 한 수일씨 보세요. X가 선행사가 아닙니다. 오케이? 앞문장 전체가 되는 거야. 앞문장 전체를 선행사로 봤기 때문에 단수를 쓴 거야. 문장은 셀 수 없으니까. 더 많은 알을 낳는다라고 하는 것은 means more offspring for a male who mates with her. 그녀와 메이트, 오케이? 짝짓기를 하는 그런 수컷에 대해서 더 많은 자손들, 더 많은 새끼들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됐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냥 절대적으로 나는 larger male이, larger female이 좋아가 아니라 상황에 맞춘다는 거죠. 잠깐만. 요 말을 이 물고기가 보여주는 행동이 뭐였냐면 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얘가 어떤 행동을 보여준다고요? adaptive라고요. adaptive. adaptive. 오케이? 이 adaptive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해보자면, 얘네가, 뭐 할까요? larger, 이렇게 합시다. smaller, female이 있고요. larger female이 있죠. 오케이? 이렇게. 그럼 누굴 더 좋아해요? larger female을 더 좋아해요. 이걸 더 선호한다고요. 왜요? 이 larger spring, larger female 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More offspring. 더 많은 새끼들을 의미하기 때문인 거죠. 됐습니까? 여기까지. 지금 좀 더 가볼게요. But 그러나, 여기서 잘 보세요. But 그러나, if another male is introduced into the mix, the first male spends less time near the initially preferred female and more time near the other smaller female. 동사념 두 개입니다. 접수하는요. 여기 if. if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 자. 문법적으로 봤을 때는 뭐 다른 거는 그렇게 있지 않습니다. 여기 정도 and 이렇게 돼서 less time near the initially preferred male. 얘가 동그라미 1번 되고요. more time near the other smaller female. 얘가 동그라미 2번 되는 거죠. 됐습니까? 다른 문법은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자, another male, 또 다른 male이, 또 다른 수컷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등장을 하잖아. is introduced into the mix. 이 안에 들어가게 되면 the first male spent less time near initially, 최초에 선호되어졌던 female 근처에선 시간도 적게 보내고요. and more time near the other smaller female, 보다 작은 female, 암컷 쪽으로 가서 시간을 더 보내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상황에 맞춰서 된다라는 거죠. 상황에 맞춰서. 됐습니까? 잠깐만, 여기서 이런 거 하나 체크합시다. 여기서 another male 표현 나오잖아요. another male. 이렇게. 이건 뭐랑 연결해야 돼? A male. 요 A male과 another male. 이렇게 연결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A라고 하는 건 one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one male, another male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One, another, others, the other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또 하나 보셔야 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initially preferred female 이렇게 나오잖아요. 최초에 선호되어졌었던 덩치 큰 암컷 이렇게. 여기는 뭐가 되는 거냐면 여기 여기 어디 갔니? 여기 near the larger female. 여기 더 많은 시간을 more time이라고 썼으니까 이게 이렇게 받아줄 수 있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뒤에 this change also occur when a male of a different species of molly is introduced. But it's much weaker. 그렇죠? 동사는 지금 세 개. 동사가 세 개이고 접사는요? 두 개가 중요한 거. 두 개가 필요하죠. 제일 먼저 보니까 그리고 but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문법 하나만 체크합시다. occur란 단어 밑줄 치시고요. occur란 단어가 나오면 매번 습관처럼 말하잖아. 얘 뭐라고요? 얘 자동사라고요. 얘 자동사라는 것이 중요한 거죠. 오케이? 자동사 무슨 뜻이야? BPP 안 된다. 이런 뜻이죠. A male of a different species of molly is introduced, but it's much weaker. 이 much는 왜 나온 거야? 강조하려고 나온 거죠. 비옥과 강조. much, even, far, still, a lot. 기억하시죠? 이렇게. 내용 좀 살펴보니까 this change, 잠깐만 밑줄 this change 이러한 변화라고 하는 것은 요 앞문장 말해주는 거죠. 오케이? 왜냐하면 이제 larger에서 어느 쪽으로 옮겨갔어? larger에서 이 관심이 이쪽 smaller 쪽으로 이렇게 옮겨왔잖아. 요 사이에 있었던 게 뭐야? 요 사이에 있었던 것이 another male. 또 다른 수컷이 있으니까 이쪽으로 옮겨가게 되잖아요. 이걸 뭐라고 말하는 거? 이건 변화라고 말하는 거죠. Okay? This change. Also, 잠깐만 이런 변화 또한 발생합니다. 언제 발생해? 다른 종의 몰리가 들어왔을 때. 다른 종의 몰리가 들어왔을 때도 변화가 발생하지만 훨씬 더 약하다라는 거죠. 결국 audience effect. audience effect는요. have been demonstrated. 이렇게 설명되어질 수 있습니다. In several other fish species. 얘네들이 또 다른 여러 가지 많은 물고기 종에서도 진술되고 설명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관중이, 그러니까 결국에 여기서 말하는 오디언스가 누가 되는 거예요? 이 오디언스가 바로 another male. 얘가 된다는 거죠. 얘가 오니까 좀 이렇게 바뀌게 되더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가 있거나 필자가 뭐 이렇게 뭐 하고 있는 말은 없어요. 이런 상황에 대한 쭉 설명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가 16강인가요? 16강. 이 여기까지.